제 기억에 윤태곤 실장이 예전에 저희 국정원장 인사 났을 때 네. 굉장히 잘된 인사다.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그렇죠. 제가. 근데 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 쓰셨다면서요? 네. 그만하라고. 뭐 초반에 그렇게 썼는데 일단 이 사건과 별개로 별개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박재원 원장님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요. 뭐 기자, 정치인, 정치인 출신 할 거 없이 워낙에 뭐 마당발이라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많은 정치인들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정치 개입 안 해, 나는 정치 개입 안 해라고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치인들하고 박정원 원장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치 얘기. 뭐 요즘 돌아가는 이야기 뭐 이게 어떻고 저렇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박정원 원장의 첫 번째 이번에 일성도 저는 되게 별로였던 게 내가 만약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면목이 있겠냐? 아유 대통령 이름을 남들이 이야기해도 끊어야 될 판에 그 왜 자기가 자꾸 대통령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조성은 씨 페북에도 있어요. 조성은 씨 페북에 의하면 2월 14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을 공관에서 만났고 2월 15일 날 페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박지원 원장으로부터 정치인들과 관련된 많은 얘기를 들었다. 다 공개하면 딴 건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들이 많다고만 전해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지금도 사찰하고 있거나 네. 옛날에 사찰했던 자료를 본인은 다 봤거나 네.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조성은 씨한테 얘기했다라는 거네?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박지원 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국정원의 정치 불개입 네. 이게 맞습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네.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관심이 있고 네. 개입하는 거죠.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요겁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냐 아니면 제보 사주 의혹이냐 윤석열 게이트냐 박지원 게이트냐 요건데 지난주에 이게 아마 지지난주부터 좀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두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기억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아주 막대한 데미지를 입힐 것 같지는 않다. 네.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공수처의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지원 제보자인 조성은 씨도 나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손준성 보냄이 맞는 것 같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일주일쯤 진전이 됐잖아요. 그 의견도 유지하세요 두 분 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네.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으면은 윤석열 총장 측은 되게 수세적이었을 거예요. 방어적 네. 해명만 했어야 돼요. 네. 맞지? 아니지? 아니야 상관없어 몰랐어 이랬을 텐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봐라 이거 박지원 국정원장의 게이트다 정치 공작이다 라고 적극적인 공세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타기가 가능해졌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 좀 운이 더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게 한 TV조선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네. 조성은 씨가 얼떨결에 자기 고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조금 더 곤란해졌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아주 뭐 그냥 본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 캠프에 가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저는 국정원장 사퇴라 쪽으로 갈 거예요. 강하게 아니 이런 국정원장 처음 봤어요. 네. 지금 대선 국면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를 입 다물어라. 너 내가 폭로하면은 너한테 좋을 거 없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국정원장 봤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국정원장 사퇴라는 쪽으로 프레임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태곤 실장, 뭐, 윤태곤 실장은 지금 네. 윤석열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득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가 이제 윤석열 뭐 손준성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네. 라는 데 대한 전선, 그다음 정치적 전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선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 했다. 증거 갖고 와라 했다면은 라고 하면 그 공은 이제는 공수처하고 검찰로 넘어간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거기 공수처 검찰에 뭐가 나오면은
또 대응을 하겠지만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별로 말할 게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전선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뭐 박지원 원장이 뭐 처음부터 뭐 했을까 싶은데 노련한 분인데 근데 조성은 씨도 그렇고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이 전선이 확장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뭐 내가 입 열면은 뭐 어쩌고 요즘 뭐 기자들 전화 다 받고 네. 그런 부분 조성은 씨도 뭐 검찰이 뭐 언론사를 뭐 사찰했니 뭐 검찰에 내부 고발자가 있니 뭐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확장시키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선을 맞아요. 그거 전선 확장시키는 거는 윤석열 후보 쪽 입장에서 볼 때 땡큐죠. 그렇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의 문제로 네. 우리 야권 대 여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쪽 대 정권 교체를 하는 쪽을 뒷다리 걸려고 하는 쪽.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홍준표 후보 빼고는 그 구심력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상당히 곤란한 게 제가 뭐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얘기를 밝혔는데 이게 진영 대 진영으로 싸움이 붙으니까 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비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공격당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윤석열 게이트 대 소위 말하는 박지원 게이트 이렇게 게이트 대 게이트 이런 싸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뭐 사실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겠어요. 내부적인 비판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을 거예요. 일단은 네.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편 뭉쳐서 방어부터 하자 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현재는 네. 근데. 네. 어제부터 있었던 얘기가 내부에 뭐가 있다. 그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아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동석한 제3자가 있다. 그건 뭐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3자가 있다. 성명 불상자라고 고발만 했다는데 그 제3자로 저 주 그 알려졌던 분이 본인이 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홍준표 지금 후보 캠프에 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네. 공식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특정을 하거나 네. 거기에 누가 있었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확증해서 알지는 못한다. 네. 근데 네. 혹시나 네. 이럴 수도 있으니 네. 공수처나 아니면 검찰이나 이런 네. 곳에서 좀 조사 좀 해달라라는 네.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제3자로 좀 의심을 받던 사람이 나 아닌데라고 얘기하고 네. 그 사람이 홍준표 캠프 일원이라는 게 알려졌으니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내분 아닌가? 홍준표 캠프하고 윤석열 근데 이제 경선 캠프에? 국면인데 네. 그런 경쟁과 뭐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럼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뭐. 아, 그 정도는 그냥 뭐 당연한 거다. 있을 수 있는 뭐 양념 같은 거다. 네. 그 제가 근데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성은 씨 제가 뭐 먼저 폭로한 사람으로서 조성은 씨의 현재 폭로 후에 여러 폭로 가지, 선배 예, 네. 여러 가지 행태를 보니까 네. 조금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규정을 해요. 4월 8일 날 있었던 범죄 행위 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라든지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알고 있었다라든지 뭐 책임져야 한다든지 네. 본인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은 제보했으니까 자, 전 제보했고요. 이거 다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세요. 네.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라고 끊어야 되는데 자꾸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오니까 자꾸 방어하다가 전선을 더 확대하거든요.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폭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정치 공작이다. 네. 어? 여권에 노련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만약 X파일 하나씩 까고 누구한테 줘가지고 보도하게 하고 이러면은 전 정말 공작을 한 사람인데 저는 정말 그냥 읽어보고 제 느낌을 적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성은 씨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 한번 하셔야 되겠네. 폭로 후 살아남는 법. 근데 그게 거. 조성은 씨는 제가 볼 때는 장 소장님하고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 목표도 다르고. 아, 그래요? 목표. 네. 목표가 뭘까요? 장 소장의 목표는 뭐예요? 뭐 저도. 저는 방어를 잘해라. 방어를 잘해서 네. 잘 이겨내라. 조성은 씨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즐겨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도는 그때 뭐 저한테도 아 이거 전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송을 좀 안 나가는 게 좋겠지 뭐 이런 거라면은 조성은 씨는 한 3, 4일간은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아니다 뭐 그랬다가 딱 어느 날부터는 쫙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저기 그리고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앞서 박지원 원장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 장성철 소장이 네. 했는데 제 기억에 윤태곤 실장이 예전에 저희 국정원장 인사 났을 때 네. 굉장히 잘된 인사다. 그렇죠. 그때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근데 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 쓰셨다면서요? 네. 그만하라고. 뭐 초반에 그렇게 썼는데 일단 이 사건과 별개로 별개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박지원 원장님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요. 네. 뭐 기자, 정치인, 정치인 출신 할 거 없이 워낙에 뭐 마당발이라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많은 정치인들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정치 개입 안 해, 나는 정치 개입 안 해라고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치인들하고 박정 원장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치 얘기. 뭐 요즘 돌아가는 이야기 뭐 이게 어떻고 저렇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박정 원장의 첫 번째 이번에 일성도 저는 되게 별로였던 게 내가 만약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면목이 있겠냐? 아유 대통령 이름을 남들이 이야기해도 끊어야 될 판에 그 왜 자기가 자꾸 대통령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조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조성은 씨 페북에도 있어요. 조성은 씨 페북에 의하면 2월 14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을 공간에서 만났고 2월 15일 날 페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박지원 원장으로부터 정치인들과 관련된 많은 얘기를 들었다. 다 공개하면 딴 건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들이 많다고만 전해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지금도 사찰하고 있거나 네. 옛날에 사찰했던 자료를 본인은 다 봤거나 네.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조성은 씨한테 얘기했다라는 거네?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박지원 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국정원의 정치 불개입? 네. 이게 맞습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네.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관심이 있고 네. 개입하는 거죠. 부적절한. 이게 옛날에 원세훈 원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안에 네. 들어가 계신 분. 네. 원세훈 원장 시절에는 밥도 맨날 혼자 먹는다더라. 네. 국정원장이 스파이 대장인데 사람들도 좀 만나가지고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러냐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너무 극과 극이에요. 이 두 분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렇다면서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할 때 나 많이 만났잖아. 내가 입으려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 근데 자, 그건 그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술 많이 먹으니까 저게 했잖아요. 내가 언제 술 먹었냐고. 상가집에서 뭐 한 번 봤, 뭐 두 번 봤대나 한 번 봤대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도 이 자기를 중심으로 전선이 펼쳐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그러니까 박정 원장이 이제 어떤 이분은 정말로 정치인으로서의 본능 이런 게 강하신 분인데 그런 무대 체질, 마이크 체질, 이 정치적 계산과 별개로 네. 말하자면 이분의 약간 본성 스타 의식 본능은 나는 중심이 돼야 돼 이것인가 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정 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 얘기는 다음 주에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박지원 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호랑이 꼬리 밟지 말아라 하면서 경고했잖아요. 이 얘기는 거의 반복적으로 한 관용어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 4월 10일 날 그때 대선이 한창일 때 당시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그때 문모닝 할 때 아니에요. 문모닝.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지 말아라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네거티브 얘기인데요. 제가 준비된 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대모사도 기본 이재명입니다. 오늘 주제가 네거티브라는데 역시 네거티브는 기본이 아니고 저는 네거티브는 절대 안 합니다. 일찌감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낙연입니다. 안 그래도 엄중했는데 요즘은 한층 더 엄중합니다. 그래도 지난주엔 좀 선전했으니 아직 역전의 불신은 있죠잉? 역시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길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의원직도 잘 내려놓은 거 맞죠잉? 정치쇼 고니 엄중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맹아, 고니가 맹칼럼을 막 심어냈었다면서요?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좀 넣어줄 수 있어? 막 고니를 키운 것은 파라리 엠비였다. 저는 이래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 뭐 어디서 뻥을 치냐고? 고니한테 물어봐. 왕년에 뭐 청와대 출입 기자였어.
네거티브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요? 궁금하십니까? 그 가면 내 책을 보세요. 서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 정가 28,000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계속 권유까지 하는데 사실상 엑스파일로 누가 화제를 일으켰는지 다 까먹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네거티브 대전의 산증인 장승철 소장. 자, 사실상 무슨 얘기하는지 캠프 관계자 여러분 받아주겠어요. 일단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만 주면 되겠다. 윤태곤 실장, 네, 얼마 전에 칼럼 썼는데 MB도 물어보던데 네거티브 잘하면 뭐 해야 되나? 제가 참여정부하고 유영호 정부 때 각각 청와대 출입을 했었어요. 재밌었어요. 두 정권 다. 그러니까 지금 제 후배들한테 약간 미안한 게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출입한 기자들은 좀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칼럼을 썼는데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게 필수적이다. 선거에는 네거티브가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규정해놓고 있는 건데 그럼 네거티브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흠결이 많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먼저 공격한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프레임과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민주당 경선 국면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 네거티브 경쟁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우위를 점했다. 근데 이거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게 처음에 막 공격 당했지 않습니까? 적통 논쟁 공격이 들어오니까 탄핵 때 당신 뭐 했어? 17년 전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무력화 시킨 거죠. 측근 문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그 당신 측근 옛날 선거법 위반도 하고 옵티머스 뭐 이야기 나왔잖아요. 탁 무력화시킨 거죠. 그 두 가지 큰 측면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이제 공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참 백미가 이렇게 이제 역공을 통해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8월 초였을 겁니다. 나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상대를 네거티브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는 게 제일 강력한 네거티브였다. 너가 네거티브잖아 라고 규정하는 이낙연 후보는 뒤늦게 9월 7일인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 따라왔죠. 그러니까 경선은 뭐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하지만은 이런 네거티브 경쟁에서는 참 이재명 후보가 좀 준비돼 있다. 공격이나 방어나 역공 또 네거티브는 사실 역공이 중요하거든요. 네. 잘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윤캠 물어볼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윤석열 캠프가 제일 네거티브의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네. 대응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냥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다른 법적으로 문제 없어. 내가 뭐 했어. 상관없어. 장모 사건이라든지 부인 문제라든지 본인 문제든지 다 이렇거든요. 정치적인 어법과 단어로 바꿔서 네거티브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거 하려면 한 10분 이상 주셔야 되는데 시간.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네, 저는 짧게. 아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거티브를 잘하고 싶으면은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네거티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을 뽑아서 해야 돼요. 우파 쪽에 네거티브 전문가 3명 있습니다. 오. 박모, 이모, 은모. 딱 이 세 명만 영입하면요 상대방 죽어요. 음모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딱 이 사람들한테 열흘만 시간 주면은 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딱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첫 번째 선수를 잘 써야 된다. 그 선수를 지금 어디가 있는지 다음 주에 말씀해주세요. 네. 두 번째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 정보 정확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세 번째는요 되치기 당할 거는 절대로 먼저 시비 걸면 안 된다. 이 3대 원칙을 지키면 네거티브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의도 문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네거티브를 잘한다. 이 잘한다는 건 상대 공격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방어도 하고 역공도 잘하는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의도 문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한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아니 나는 왜 좀 다른 생각이냐면 뭐 대유하천인가 그 요즘 나오는 땅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딱 뭐 누가 치니까 조선일보 기자 어디 있어? 하면서 확 그냥 조선일보한테 프레임을 돌려버리잖아요. 전 이걸 이제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불리한 거는요 프레임을 확 바꿔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된다. 네, 그냥 전 그게 약간 조급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아니 조선일보 어디 있어? 그거를 그렇게 초장해드릴 일인가? 말하자면 윤석열에게 박지원 같은 그런 이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조금 뒤에 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않나?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 나머지 얘기들 모두는 못다한 얘기들
다음 주에 우리 추석 특집이에요. 특집 맞죠? 아, 저희 나와요? 나와요. 어디 가려고요? 못 나오는데. 네. 안 돼, 안 돼. 어디 가? 한 시간이면 출연료를 2배로, 한 3배 예. 이상으로 해주시면. 저는 2배면 됩니다. 제가 자르지는 않아 드릴게. 네. 계속 출연을 하게 드릴게. 살려는 주시는군요. 네? 살려는 드릴게. 오라는 데가 많아. 송편도 드리고. 네. 왜냐면 여기까지고요. 이 두 분은 다음 주에 한 시간 특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교수,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